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나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저녁마다 여인의 뜰 광장에 아주 높은 곳에 네 개의 등불을 밝히게 됩니다. 네 개의 등불이 매일 밤 밝혀졌습니다. 여인의 뜰에서 밝히게 되는 등불이 얼마나 빛이 비추어졌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밝혀서 그 불빛 아래서 뜨개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강렬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불빛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춤을 춘 행사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밤을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동틀 때까지 그 불빛 아래서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7일 밤을 환하게 밝혔던 등불이 초막절 끝날에 점등이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밝혔던 불이 이제 꺼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에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매우 적절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매우 선명한 방식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제까지 환하게 밝혔던 등불이 꺼져서 캄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들려졌겠습니까? 예수님의 파격적인 말씀에 놀라고 당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의식을 하면서 불 붙인 등불은 그것은 아무리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어도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빛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이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묵상하며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찬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빛이 지금도 제한 없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물질에도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헛된 빛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 빛을 따라 살아가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으로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